제가 구름 기둥을 두 번을 봤어요. 두 번을 봤는데 제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봤냐. 이 앞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요.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올리시더라고요. 그때 한번 봤어요. 근데도 그때 제 영이 막 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한테도 드리질 않았어요.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이 강대상에서 수평선처럼 올라가는 구름기둥 두 번을 봤어요. 또 한 번 더 봤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이 학주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돌린 그 믿음 교구 우리 축송하는 날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.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또 불기둥이 올라갔는데 그 불기둥이요 엄청 밝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서 제가 어쩌냐 그게 똑같이 수평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하늘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그 불꽃이요 우리 성화 있죠. 성화처럼 어느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즉 우리 교회 구둥이 기둥이 있잖아요. 그 모양에 그것이 몇 개 합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. 그때 제 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요. 막 봤네 봤네 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막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계속해서 올리시는 걸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.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막 물었어요. 그랬더니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. 뭐라고요? 선포하라고요. 이곳에 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나누고자 나왔습니다. 2004년 6월 중순 구 지하 성전에서 이곳으로 건축하여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7월 4일부터 4일간 입당 감사 성령 부흥회가 있었습니다. 7월 5일 둘째 날 집회였습니다. 그때 부흥회 강사님은 박영문 장로님이셨습니다. 부흥의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에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문득 강사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여기를 쳐다봤습니다. 그랬더니 강사님께서는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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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서 크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 강대상에 구름으로 쫙 하늘로 쏟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. 저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라 구름이 강대상에 왜 임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. 얼핏 말씀을 들을 때 구름 기둥이라는 말은 듣긴 했지만 그게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. 나중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한 뒤 구름이 성막을 덮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때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입당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임재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3년 전 꿈에 손영호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시고 성도들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강대상 옆에 이곳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우리 교회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. 하나님 우리인데 선포하라. 어느 교회나 있다면 선포하라 하네요. 정말 이게 임재가 있고 저는 딱 한 번 있었는데 한 1, 2, 3년 전 같아요. 앉아있는 막 진동이 오는데 한 4, 5분 올 것 같아요. 막 눈에 앞에 막 불이 팍팍 떠는데 내가 막 내 성전 처음 한 번 막 오 몸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. 그때 내가 이 구름 기둥 불기둥 속에 들어왔나 뭐 지금도 있어요.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바닥바닥바닥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꼭 와서 기도하셔요. 본당에 기도하고 여기에 이게 없으면 백만 개 못하고 계획 못합니다. 저는 이미 이래서 완성은 아니에요.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. 희망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. 회개하고 그래 이제 시작이에요. 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시작이에요. 까불면 죽어요. 지금 다 회개하고 분명한 것은 확신이 이대로 가면 신부는 되고 반드시 언약은 이룰 줄 믿습니다. 예.